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서울시가 가구소득과 미취업 기간 등을 기준으로 청년들 구직 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월 5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청년수당 클린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드로 노래방, 소주방, 영화관 등도 이용 가능하다며 보수 진영에서는 진작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달에는 구체적으로 용처 제한의 항목까지 제시했었습니다.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이슈가 있으면 보수 매체는 이 카드로 모텔까지 결제 가능하다며 제목을 뽑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구 소득이 낮은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청년들이 취업이 늦어져 형편도 어렵고 스트레스 받다가 소주도 한잔하고 영화도 한편 보고 그리고 연인과 사랑도 할 수 있어야 그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사는 꼴인 거죠. 미취업이 범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취업 준비만 하고 삽니까? 청년들이 그 카드로 모텔을 가는 게 염치 없는 게 아니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지 못한 사회적 책임을 학원 수강료 좀 지원해 주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염치 없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카드로 모텔도 가. 네. 이런 제목 잘 뽑아요. 보수 매체에서. 청년들 어딜 갑니까? 자기 집도 없는데. 자기들은 눈살롱 가면서. 자, 이런 뉴스 보면 뭐랄까요. 공부하는 기계, 취업 준비하기 위한 기계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만 해주면 되지 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삽니까?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단편적인 거죠. 그 특정 목적에 봉사하는 어떤 기계 같은 존재, 부속 같은 존재를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것만 기름칠해 주면 된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걸 계속 문제 삼는 게 전 이거 항상 보수 매치만 이런 거 문제 삼는 건지 보수 정치인과.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사드 배치를 두고 정치권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었던 점을 인식한 듯이 이번 배치가 임시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3당은 사드 배치에 애매한 입장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혼란만 부추겼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괴담 유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더는 소모적인 논란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임시 배치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어제 김종대 의원이 또 트럼프의 푸들로 전락했다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또 한 번 됐죠. 예. 뭐 정의당은 일관되게 사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푸들로 전락했다는 좀 많이 나왔네요. 예. 요게 이제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이라크 전쟁 때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파병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부시의 푸들로 불리면서 이제 푸들이라는 단어가 푸들 자체는 털 안 빠지고 좋아요. 예. 실내에서 기르기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명박 대통령 때 또 한 번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게 토니 블레어의 강력한 경쟁자 우리가 한 표현이 아니라 스트롱 컨텐더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시의 푸들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좀 나간 게 사드 배치를 그러면 미국보다 더 원한다 이런 맥락이어야 하거든요. 예. 시키기 전에 한다든가 토니 블레어가 그랬다고 푸들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좀 너무 나갔네요. 여간 정의당의 입장이 일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도 반대할 수 있고 시민단체도 반대할 수 있죠. 예. 진보적인 시민단체는 자기 정체성에 맞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뭐, 사실 민주사회는 갈등이 익숙해져야 돼요. 예전에 국민통합 져야 한다, 이러면서 과거에는 갈등 자체를 제약시했는데, 국민통합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사기였죠. 예.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탄압하는. 어떻게 모두 같은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도 실패했는데 부처님도 실패하고. 여간 갈등 자체는 뭐 문제가 아닌데 갈등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이게 이제 곧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이번 정권에서도 사드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여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한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이 나왔는데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늘 밝힌 바인데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지혜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영장 기각한 분 아닙니까? 네, 첫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장이 모두 기각된 바가 있는데요. 네. 아, 또 이정렬 전 판사님이 소환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 댓글 수사야말로 증거인멸의 화신들 아니었나요, 이때까지? 대마왕 케이스 아닙니까? 증거인멸에. 이거 뭐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정원 차원에서도 처음부터 부인하고 처음부터 자료를 내놓지 않고, 몇 년이 지나서야 TF 만들어지고 나서야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데, 실제로 근데 더욱 그 말이 안 되는 건 양재 간부들이 수사가 진행되자 또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혐의로 또 다른 양지의 현직 간부 박모 씨 같은 경우에도 영장이 청구가 된 바 있는데요. 이 간부 같은 경우에도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 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 수사를 하는 와중에도 증거를 인멸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게 뭐 특별한 우리가 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법리에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지금 수사하는 동안에도 자료를 숨기거나 은닉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검찰의 입증이 좀 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는 있는데요. 관련해서 검찰 발로 나온 소식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삭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검찰이 양지의 사무실에 하드디스크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문제보고서가 삭제된 채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복원을 그러니까요. 삭제를 했는데 포렌식을 해서 복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삭제하고 외부로 빼돌리고. 네, 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건이 국정원 심리전단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양지혜는 이제 민간인들이거든요. 민간인이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런 문서를 일부러 삭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만한 은닉한 물건의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합니까? 보고서가 삭제됐는데 그게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잘.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양승태 대법관의 마지막 인선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또 한번 논란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이정열 판사님이 기상하시는 대로 새벽에 전화했는데 아직 안 일어났어요? 네. 이분 새벽에 나온 결과여서. 네, 새벽에 나온. 설마 이게 기각될 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섭외를 못해주는 우를 범했네요. 네. 기상하는 대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방부가 어제 댓글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 개입을 계획한 사이버 심리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TF를 구성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보고했다는 의혹 정도가 아니죠. 보고했다는 당사자가 내가 보고했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강력한 주장이 나온 건데 국정원 TF가 아시다시피 몇 달 돌아갔고 이제 사이버사령부 예, 부단장이었던 당사자가 이런저런 식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활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사이버사령부도 이제 TF가 구성돼서 돌아가겠죠? 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보고 및 협조체계를 갖춰서 4개월 정도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김관진, 당신은 국방장관이죠. 네, 나중에 안보실장이 됐던. 사드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상 사드는
김건진 주도하에 예, 들어온 게 아니냐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제대로 보고 안 됐다고 하는 각가지 논란의 한 중심에 있는 분인데 이번에 사이버사 댓글 공작이 공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사인을 받고 보고했다는 문서가 나왔다는 거죠. 네, 어제 네. 말씀드린 뉴스인데요. 청와대로 보고했다라는 네. 거죠. 몇 분이 떨고 있겠군요. 예. 자, 다음 순은요. 네, 최순실 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씨의 변호를 더 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에서 사임을 한 건데요. 이 변호사는 지난 6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정 씨의 변호사를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요즘 문자가 이게 유행이군요. 아직 황교익 선생 코너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도 역시 시원하십니다. 이런 문자 나오고 막 여기 나오시는 게스트들이 자꾸 이제 개편 시간이 다 얻다 보니까 본인들의 네? 지인들과 친인척을 이용해서 아직 방송이 아직 안 나왔는데 오늘 방송도 너무 좋았어요 이런 문자가 너무 많이 오네요. 네, 자제해 주시고요. 최순실 씨, 이 뭐랄까요 이게 가족사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세대에서 2세대로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큰 의혹들이 제기됐었죠. 예. 최태민 씨 아들 최재석 씨가 최태민 씨의 독서수를 제기했었죠. 예. 1세대에서 2세대로 재산이 넘어갈 때, 그런 큰 의혹이 있다.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었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었고. 근데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정유라 씨와 변호인단이 서로 뜻이 맞지 않다가 아니라 2세대에서 3세대로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의 갈등, 재산 갈등이 본질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얘기도 일부 나왔었죠. 예. 뭐, 정유라 씨와 최순실 사이에 재산에 관련해서 주고받는 대화 일단락이 등장한 적이 있는데, 예. 본질적으로는 재산 갈등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뉴스는 저희가 한번 따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저희 단독이나 특종을 한번 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를 시켜서. 자, 다음 뉴스는요.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정에 섰습니다.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어제 재판 증인에 출석해서 한 말인데요.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2015년 1월 9일에 대통령이 불러서 갔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은 영화 제작하는 사람이 문제다. 잘못된 영화를 보고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 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워딩이 너무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잘못된 영화를 보고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영화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관리를 예. 잘하라고 아예 말을 한 거죠. 예. 하면 안 된다. 소위 이제 지원 배제죠. 블랙리스트. 자기들끼리는 블랙리스트란 단어를 쓰지 않고 지원을 배제한다라고 가치중립적인 단어처럼 사용했는데 블랙리스트 이야기인 것이고 그걸 이제 장관을 처음으로 불러서 예, 불려간 건 처음인데 처음으로 불러서 요 얘기를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체부 장관에게 전. 그러면서 이제 정반대로 그러니 이런 영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화이트리스트가 등장하죠. 아직 화이트리스트 수사는 신청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또 모태 펀드라는 게 등장합니다. 네. 공공 펀드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자금 규모가. 근데 이제 저희가 최순실 게이트 한참일 때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화이트리스트 모태 펀드를 이용해서 화이트리스트 지원을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영화가 있죠. 지원을 받았죠. 실제. 예. 근데 그 영화사가 알고 봤더니 그 태극기 집회, 친박 집회 단체들과 가짜뉴스를 만드는 단체들이 있는 사무실에 같이 있더라.
그 건물을 같이 썼던 거죠. 예, 같은 큰 건물이 아닌데 네.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면 빌딩이면 같은 건물에 있어도 그럴 수 있다고 싶은데 이건 조그만 건물인데 위아래로 같이 있었어요. 네, 저도 그 건물 가봤었는데 한 3, 4층 되는 강남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조그만 빌딩이 같이 모여 있던.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리스트하고 친박 집회 주도 단체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과 한통속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자체적으로는 건전 콘텐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건전. 본인들에게는 건전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뒤에 청와대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청와대가 사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또 정반대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모트펀드를 여기서 지원했으니까요. 그 지원을 받은 영화사가 친박 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가짜뉴스를 만드는 단체, 집단 회사와 같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저는 한 건물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 단체는 많았고 그런 만약에 화이트리스트가 지금 너무 많은 사안들이 수사되니까 동시에 화이트리스트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가면 아마 그런 건물이 다수였다 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겠는가. 자, 어쨌든 전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한 뉴스였습니다. 예, 심지어 수첩에 그 내용을 적어놨다라면서 물증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현 판사님이 어제 술을 과하게 드시고 못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기준은 행방불명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시간이 안 되면 다른 분이라도. 예. 예를 들면 박범계 의원처럼 예. 최고위원이지만 수면에서 깨어났을 시간이 깨어났을까지 확실시 되는 분에게 저희가 연결한다든가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순요. 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를 압수수색하던 날 친박계 이정현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이 의원의 조카가 조작된 점수로 카이에 입사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이 의원이 거기 있었던 거죠. 하필이요. 예. 이게 이제 우연이면 이정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로또를 자주 사시는 게 좋겠어요. 예. 하필이면 방산비리로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날에 예. 그런 날은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거거든요. 이 업체가. 게다가 그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요. 경남 사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자신을 의존할 사장이 없는 날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장이 있는 날 없는데. 그리고 이제 수많은 업체 중에 하필이면 본인이 조카를 취업을 청탁해서 부정 입사시킨 딱 그 업체를 하필 그날. 이런 우연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면 저는 로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럽습니다. 예, 물론 본인의 해명은 있는데요. 네. 현장 방문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야 뭘 못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건 이제 우연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예. 굉장히 부럽습니다. 로또를 사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본인 조카를 부정 입사시킨 요 사건 자체는 이미 수사가 들어가서 네.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업체에 갔다. 근데 그 업체가 또 하필 압수수색 당하는 날 네. 아침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는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정부가 다카 프로그램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프로그램이죠. 이 결정으로 미국 전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데 한인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저희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뉴욕이시군요. 알고 전화드렸습니다, 미국인 줄. 자, 네. 예, 지난 주말 한국에 계시더니 벌써 미국 가셨네요. 이 다카 폐지 이 급한 일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일이 이런 거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우선 다카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카는 이민자 관련된 건데요. 이 예. 2012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명령으로 이를테면은 어린 나이에 네. 16살 미만입니다. 스스로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아주 어린 나이에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부모 손에 이끌려서 네. 미국에 온 불법 체류자가 된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인이 되면서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미국 시민이니까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방을 방지 막아줌으로 해가지고서 성인이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고 또 학교도 대학을 갈 수도 있게 하고 또 취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 달에 이제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추방 유예를 시킨 이제 대통령 명령입니다. 이게 다카입니다. 네. 네, 뭐 인도주의적 조처라고 사실 그때 당시 뭐랄까요 찬성하는 특히 이민자 2세대들은 찬성하는 환영을 받았었는데 이 대상자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나오게 됐나 하면은 뭐 다 들으셨겠지만 드리머라는 얘기가 이제 통용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로 미국에 와서 교육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을 가려니까 이제 서류 미비자기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1년에 거의 한 7만여 명씩 나타나는 거였어요. 2000년대 들어서. 예예. 그래서 이거를 아시겠지만은 911 테러 이후에 이민자들을 의심이 간다 그래서 이민자 그룹을 불법 이민, 합법 이민으로 나눈다 이런 논란이 될 때 예. 불법 이민을 추방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거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계속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 생활에 익숙한데 어디 추방해도 이게 미국 시민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드리머죠. 이런 사람들을 영주권을 주자 드림 액트입니다. 계속 이 드림 액트를 의회에서 제기해서 친이민적인 당인 민주당이 계속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오바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2008년서도 2012년까지도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공화당의 저 격 때문에. 그래서 오바마 임기 두 번째 첫 해인 2012년에 안 되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는 비인간적이다. 적어도 어렸을 때 온 미국 시민일 수밖에 없고 나가면은 미국 시민인데 해가지고 이거를 영주권은 주지 못하지만 법이 네.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카라는 걸 만들어서 추방되는 건 막자. 그랬던 게 이제 다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드리머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그렇죠. 겁니다. 아니 유치원 때 왔는데 본인은 불법의 인식조차 없고 결정권도 없는데 결국은 미국 교육을 평생 받았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면 갈 곳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건데 실제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곳에 많이 취업해서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들도 평생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서 평생 미국에 자란 사람들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한인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한인이 일반 지금 이 다카 폐지에서 어제 오늘 일반 언론에 뭐 7천 명, 만 명 그러는데요. 사실 이거는 7천 명, 만 명은 2012년 시행될 때 추방을 면제받으려고 신고한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예. 2년마다 갱신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합해보면은 한 1만 6천 명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우리 이 한인사회 이 이민 권익운동하는 사람들이 추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LA 뉴욕 한인 커뮤니티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게 폐지되면은 한인사회도 작지 않은 이런 그 파장이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오겠다 이렇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냥 추방이죠. 다른 것도 없고 6개월 유예기간을 주고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6개월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이 저 대통령이 뻘쭘하니 그 저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폐지 선언을 시켰습니다. 그날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를 알렸잖아요. 의회가 6개월 동안 다카에 대해서 일을 해라, 일할 준비를 해라. 6개월 동안 어떤 대체 법안이 되지 않으면은 6개월 이후에는 이제 고스란히 이미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나는 불법 체류자로서 누가 여기 있다라는 걸 다 신고를 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가 고스란히 이 사람들은 그냥 추방 대상이 되어 오히려 스스로 신고한 사람들이 이제 추방 대상 명단에 확보된 거니까 아하 그 명단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에 있는 현실적으로 있는 시민들이 미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 저 비인간적인 처사다 이런 비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 정부에서 신고하면
신관을 유예시켜주겠다고 한 게 바로 직전 정부인데 이번에는 그 신관 명단을 이용해서 바로 추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훨씬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갑자기 일시에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추방되게 됐는데 젊은 세대가 특히 한인 사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한인 사회에는 한 1만 6천 명 이상, 이 전체적으로 한 85만 내지 90만 명이 다카 수혜자였었습니다. 네. 사실 이거를 어떻게 추방시키는 데에는 간단치 않을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6개월 이내에 어떤 대체법안이 나오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그 저희가 이 일을 그 본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민자 단체들하고서 목표는 드림액트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 이 미국 사회에 일반적으로 분위기는 조성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주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도시와 농촌과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과 백인과 비백인, 반이민과 친이민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모든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 드림액트를 겨냥해서 기대는 내년도 중간 선거에 하원이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다른 드림액트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카 같은 다른 어떤 구제 옵션 같은 걸 만들어내지 않을까. 오늘서부터 그동안 질이 멸련했던 민주당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지도부가 좀 어떤 그 구심점을 찾는 노력이 아주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사실 보면은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이 시민사회에 가가지고서 이 분위기를, 이 반대되는 분위기를 역류해내는 이런 그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 활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자기 지역 의원들을 좀 압박하고, 이런 활동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심 가지고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미국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원, 투, 쓰리 할 때 투. 힘 세다 할 때 힘. 투 힘. 투 힘? 두 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투 힘을 검색해보세요.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바른정당 독자 생존이냐 보수 통합이냐.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첫 연결할 때부터 스튜디오 한번 나오신다고 했는데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계십니다. 가야죠. 꼭 한번 와주시고 이제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네. 점점 나오시고 싶죠? 근데 뭐 아침에 좀 일이 많네요. 자, 이현 대표가 겨우 70일, 예, 두 달여 만에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데, 제가 이제 이 관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사업가 모 씨가 또 바른정당의 다른 의원 이름도 거론했어요. 그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지면에 등장하지는 않고 있는데. 근데 네. 그분도 또 소위 이제 보수통합이 아니라 바른정당이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한다는 장악론자란 말이죠. 네. 이혜원 대표도 대표적 장악론자였고. 근데 이제. 그분 이름이 나왔나요? 또 이름이 따로?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사님이 이제 거의 처음으로 탈당할 때, 그때를 네. 되돌려보면, 탈당할 때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고 협박도 받았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때, 탄핵, 직전에 이제 그 정당 내 여러분들에게 압박도 있었다. 협박 전화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가 줄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혹여 바른 그러니까 이혜원 대표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고요. 그건 이제 네. 법정에서 이제 시비가 갈아질 것 같은데 혹여 이 사태가 좀 미심쩍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유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그죠. 작업 흔히 얘기하는 작업의 결과가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좀 찝찝하긴 하시죠? 네, 뭐 뒷맛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왜냐면 이제 대표적인 걸림돌들이 뭐, 결과론인지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그 효과는 장악론자들이 이제 정치 전면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찜찜한 구석이, 본인도 소위 장악론자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뭐 장악론과 뭐 통합까지는 아닌데, 뭐 앞으로 정책연대 이런 것들은 전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꼭 자강론 뭐 통합론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바른정당의 창당 초심을 늘 돌아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큰 흐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원내대표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도 그렇고 자강론이라고 불리는 파가 점점 이렇게 찌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찌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론으로 가는 거 아니겠는가. 홍준표 대표도 그런 구상인지 갑자기 타이밍 절묘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걸림돌이었던 이런 걸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면 홍준표 대표는 본인 업적으로 아마 통합을 해내는 걸 업적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네. 박근혜 대통령 출당하고 나면 무슨 통합 이런 거는 지금 저희 구성원들 이렇게 얘기 들어봐도 그런 것이 무슨 통합에 다 이 조건이 충족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뭐가 더 있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얘기했던 게 사실은 자유한국당 그때 새누리당 해체였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 해체라는 게 결국은 이 당에 남아있는 적폐, 뭐, 과거에, 예. 이,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 협조했던 이런 분들을 이제 출당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나와서 새롭게 당을 건설하자, 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족 안 되면, 지금 뭐, 통합한다는 거는, 바른 정당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전 못 봤습니다. 근데 그냥 박근혜 대통령 출당 이후에, 뭐 팔적이라고 하지만 1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만약에 출당시키고 뭐 이런 조치가 있으면 그러면 통합도 가능하다는 얘기. 근데 그게요 출당이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동의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이는 네. 그게 불가능한 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바른정당 창당을 한 건데요. 국회의원을 출당시키려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과거에 뭐 민주당 쪽도 이제 대선 패배나 이런 거 이후에 이렇게 당이 뭐 나눠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그 당을 해체하지 못하고 탈당하는 방식으로 했던 이유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아, 그게 그래서 쉽지가 청산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기본 전제도 통과가 어려워서 네. 그런 건 전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그렇게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건 사실이죠. 그런 거를 요구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당 안에는 여러 목소리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그거 어느 쪽으로 뭐 특히 이제 뭐 탈당 그 다시 또 통합하자라는 목소리가 뭐 대세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군요. 유승민 의원이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논의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김무성 대표님은 전 대표님은 확실히 본인이 들판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네. 유승민 전 후보님은 생각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아직 네, 정확하게 왜냐하면 김무성 전 대표는 뭐 손사래를 치지만 유승민 대표는 손사래는 아니고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의총의 결정이 달렸다. 이 얘기는 네. 뭐 의총이 그렇게 결정해지면 본인도 등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바람직할까요?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네. 대선 3개월 만에 대선 후보들이 다 당대표로 재등장하는데 네. 이게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아, 근데 그건 뭐 바람직하고 아닌 거는 뭐 둘째 치고라도 바른정당 입장에서는요. 예. 지금 뭐 찬밥도 한번 갈 게 없습니다. 지금 정말 바른정당은 절대정명의 위기고 그래서 네. 우리 당이 지금 어떻게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창당 초심을 지켜나가면서 당이 우뚝 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예를 들어서 그 지사님과 함께 탈당 그 첫 번째 물결이었던 김용태 의원이나 이렇게 젊은 중진들이 비대위원장으로 확 나서주면 분위기도 쇄신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그런 논의도 나름... 지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들 좀 모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좀 조율이 되겠죠. 하여튼 기존 방식대로는 안 되고요. 예. 뭐 유승민 전 후보가 됐든 뭐 김용태, 김세현, 뭐 하태경 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분들이 됐든 아니 당이 이거 확 바뀌었다.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보수 만들기 위해서 바른 정당이 몸부림치는구나 이런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 얘기도.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면서 이제 보이콧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하고 있나요? 자유한국당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양비론인데요. 예. 일단 책임은 일단 여당,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영방송 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안 맞고요. 저는 상당히 이 뭔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 방송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 판국에 그 이 국회를 깨고 나간 것 이건 뭐 비판받아 마땅하죠. 이제 방송 장악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이명박 뭐 전 대통령 때 하고 똑같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게 그때는 예를 들어서 KBS의 PD들이 이렇게 대표를 체포하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막았었고 이번에는 거꾸로 KBS나 MBC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데요. 예. 과거나 지금이나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게 다 옛날에는 그 빨리 방송법 개정을 해서 네.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 방송법 개정을 하는 논의를 국회에서 진지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참 웃기잖아요. 여당이 됐을 때와 야당이 됐을 때 입장이 정확하게 바뀌어요, 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일 때도 지금 방송법 나와 있는 지금 하자고 하는 그 여당 혼자서는 도저히 그 방송국 사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만드는 다수결 절대 다수제인가 뭐 이런 7대6으로 만드는 이러한 방송법 개정안을 사실 제가 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 했던 주장을 여당이 돼서 바꾸면 안 되고요. 그것을 이번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다르다는 걸 보여달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죠. 과거엔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것도 잘못이죠. 과거 여당들이 그렇게 안 한 건 정말 잘못이고 지금 여당도 근데 또 그걸 되풀이하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만 보면 말씀처럼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각 방송국의 구성원들의 입장을 보면 정반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송원들의 구성원들의 그런 행동은 행동이지만 네.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빨리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거기 예를 들면 방송 사장의 임기 문제까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 법을 언제부터 할 거냐. 네. 그런 거를 여야가 협의를 해서 협상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해야지 제가 볼 땐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그 의도가 집권 여당 내부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법 관련해서는 보수 정당이 여당일 때는 통과 안 시켰죠. 그때는 또. 예.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잘못했다고 해서 지금 집권 여당이 너네 잘못했다고 하면서 또 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하면 돼요. 지금 야당도 지금 그 방송법에 대해서 반대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방송법을 따로 한번 얘기하면서 얘기해보고요. 아니, 그건요. 뭐 명백해요. 여당이 자기 욕심 버리세요. 그러면 야당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방송 임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빨리 협상해가지고요. 방송법 처리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되는데 이걸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방송국 내부의 이런 이 갈등도 이런 걸 통해서 빨리 해결을 해야죠. 예. 저도 할 말은 있는데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예. 알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 요 얘기는 어떻습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당 얘기. 그리고 나서 다시 의원님, 아니, 지사님 얘기로 돌아갈 텐데. 네. 갑자기 부상한 얘기라서. 안철수 대표가, 본인이 나와야 이제 소멸되어가는 정당이라고 보여지는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국민의당이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하고 또 갑자기 호남홀대론도 꺼내고 하는데 국민의당 사정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뭐 거기도 저희하고 비슷하죠. 뭐 찬밥도 혼밥 가릴 게 없는 사정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여튼 뭐 지금은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나갈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뭐 국민들 다 지켜보고 있죠. 남의 사정 신경 쓸 겨력이 없다. 여력이. 네. 다른 정당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바른 정당이 이제 남의 당 걱정할 지금 겨를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요즘 근데 이제 지사님 얘기로 돌아와서. 네. 갑자기 89표 표기하고 이런 거. 네. 심지어는 생중계 하시고 그러는데 왜 이러십니까? 네.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통의 방식이고요. 네. 그러면서 체력도 기르고 또 정기적으로 우리 페북 친구들께 뭐 도정이나 제 생활이나 이런 거를 그냥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런 거만 하시지 89표 표기를 하시냐고요. 그러게요. 근데 굉장히 좋은데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 1년도 안 남았는데 최근에 이재명 시장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오니 긴장하고 그러셔가지고 강한 경기도지사 이걸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가요? 뭐 그건 해석하시는 분들이 저는 다 각자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 판단하시는 건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엄청나게 복잡한 예술적 행위라고 해석을 합니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네. 그거하고 상관없이 뭔가 좀 해야겠다 싶었는데 89표 얘기를 해보면 어떠냐라고 누가 제안을 했고요. 또 보니까 89표 얘기 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라이브로. 그리고 어제 나온 기사인가요?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가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경기도에서 청년정책 그 추진했는데 민주당 도의회가 맡고 있다.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또 강하게 했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뭡니까? 뭐 이게 청년 정치 뭐 내용을 어렵게 뭐 복잡하니까요. 간략하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뭐 1억짜리 통장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인데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지금 아동수당까지를 포함해서 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훨씬 어떻게 보면 그 타겟형으로 가는 이 복지 예산을 민주당이 전액삭감한다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도의회가 오늘 예결이 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설득하려는데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그런 결정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이제 청년을 위한 일종의 복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 주도의 경기도 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간에 안 했던 거면 또 모르는데 일하는 네. 청년 통장 이미 시작한 지가 꽤 됐고요. 청년들에게 주거 그리고 보육 또 이 사교육 절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정책들 이미 도의회하고 협력하고 예산 다 통과시켜서 했는데. 네.
굳이 이제 소득을 좀 올려주고 청년들에게 자산을 형성시켜주겠다는 이 정책을 왜 반대하는지 너무 인기가 좋아. 이게 지금 굉장한 폭발적인 인기를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 이런 정책을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면 진작에 하지 안 하고 있다가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하는 게 이게 선거용 선심성 아니냐 이런 태클이거나 아니면 지사님 말씀처럼 그 계획이 너무 좋아서 뭐 지사님 인기가 올라갈까 봐.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예. 아니 이걸 선심성이라고 그러면 정말 그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복지 정책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심성이면 그건 포죽이죠. 그렇게 이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정치적 견제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뭐 제가 직접 심의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여야 관계를 보면 정치적 견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야당도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첫 추경 때 일부러 몇 달 끌면서 골탕 먹였지 않습니까? 그때 지사님도 정부편 안 들어주셨잖아요. 예. 저는 정부편 들었죠. 저는 필요한 일자리 그 공무원 충원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선심성이라서 나쁜 정책이라서 아니면 진짜 좋은데 인기를 끌까 봐. 둘 중에 하나죠. 모르겠어요. 그건 도의원님들한테 더 여쭤봐야 되는데 그 진심은 잘 말씀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해서 다 한 만나 뵙고 도움 요청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하고는 자신 있으십니까? 아 저는 아주 좋은 상대라고 보고요. 아마 출마하실 것 같은데 저도 출마하게 되면 아마 멋진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브리핑 시간에 네. 국정원 외곽팀 구속영장 기각 소식 전해드렸고 이 기각에 대해서 저희가 해설 전담 판사 이정렬 판사를 섭외하라고 했으나 아직 행방불명인 관계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 출신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 대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타로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아침에 급하게 전화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예. 요 영장 기각권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양지회 전 기획실장. 네. 등 이분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게 두 건인데요. 예. 하나는 이제 양지의 그 간부로서 이제 원세훈 전 원장과 동일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케이스고 또 다른 한 부도 양지의 현직 간부인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케이스 박모 씨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예 범죄 혐의가 증거 은닉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아예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은닉하고 있었다라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예. 아니 이게 은멸의 우려가 있다가 아니라 은멸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구속영장을 그러니까요. 신청했는데. 그런데 그 기각의 이유가 인멸할 염려가 없다. 이게 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인 그 노 씨의 경우에도 사실은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데 수사의 핵심은 이분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은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이제 윗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도주할 우려가 오히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증거인멸은 국정원은 증거인멸의 끝판왕 아닙니까 이때까지. 네. 그래서 두 케이스 전부 다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저로서는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제 그 영장 전담 판사 마지막 인선에 대해서 네. 왜냐면 지금 이번에 그 영장을 기각하신 오민석 부장판사가
사실 우병우 영장도 기각했던 분이라서 그렇고 또 다른 최근에 1년에 영장 기각들이 잘 납득이 안 간다고 하는 여론이 많아서 마지막 인사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 인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장 전담 판사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영장을 발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수사의 어떤 그 가능성이라든지 수사가 어떤 결말을 맺는지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이제 영장 전담 판사들을 이제 사실 조금 그 법원장들이 자신의 어떤 그 말을 좀 잘 듣는 사람들로 또 한다. 이런 또 논란들도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영장 전담 판사 이분을 이제 임명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고 우려가 좀 있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병호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이라든지 좀 약간 정치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이 영장 기각으로 그 외곽팀, 민간인 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까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특히 이제 그 박모 씨의 경우에는 아예 증거를 인멸하다가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관여자들도 전혀 이제 두려움 없이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또 지속적으로 이제 만나서 서로 말을 맞춘다든지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윗선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집중적인 조사 이렇게 필요한데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제 수사를 그렇게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수사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이 좀 됩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증거 인멸을 하다가 붙잡혀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풀려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주 흔한 범죄들도 뭔가 다른 공모자들이 있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웬만하면 영장이 좀 발부가 되면서 다른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선이라든지 또 보다 많은 관계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해줘서 수사의 편의를 좀 봐주는 그런 관행들이 있는데 그런 관행들이 좀 비춰봤을 때도 좀 거리가 먼 판단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갑자기 저희가 연락드렸는데 일어나 주셔서 감사하고. 예. 다음에도 이정현 판사님이 연결되면 대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급히 저희가 섭외했는데 응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천둥번개 시간입니다. 네, 천둥번개 시간인데 저희 PD가 이 방송만 시작되면 자기가 이 방송에 빠져가지고 천둥번개를 잊어버려요. 네. 오늘은 꼭 천둥번개가 정확한 시간에 내려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 문자가 참 많이 옵니다. 어떤 문자가 오냐면 어떻게 후원할 수 있냐. 사비로 맨날, 이 재산 추적을 하고 해외를 다니시니까. 예. 근데 이제 방법이 없었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아, 예. 네. 개인이 기부를 할 수도 없고 방법이 나왔습니다. 책을 쓰셨어요. 책을 쓰셨는데. 책 내용이 나온 다음에 천둥번개가 쳐야 되는데.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이 또 오늘 이야기할 주제하고 딱 또 연결이 됩니다.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국세청은 과연 정의로운가? 국세청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국세청을 해부했어요. 예. 그러면서 최순실 은닉 재산 프로파일링이 다 여기 엮여서 들어갑니다. 그죠? 예. 예. 자랑스러우십니까?
제 입으로 그렇긴 그렇고 우리 공장장님도 그 저수지 게임이라고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그 얘기는 제가 방송 중에 제가 제작자라서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제 책 이야기는 저수지 게임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느낌인데. 약간 이 책은 안영구 총장님이 그동안 민간으로 그냥 사비로 쭉 이어온 예, 활동을 압축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지금 국세청 그 국정원 TF처럼 국세청 TF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만들어서 활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하고 연결돼서 국세청 TF가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많으시다고. 예.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국세청에서도 지금 그 TF를 만들어서 과거의 그 정치적 세무조사라든지 예. 또 세간의 문제가 태광시덕 같은 예. 건 예. 이런 건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새로 점검하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 밖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예. 우선은 내부적으로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국세청 내부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세청 업무를. 아, 그래서 그런 그 내부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은 밖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전혀 그 내용을 어떤 게 정치적 세무조사가 일어났는지도 보통 모르지 않습니까? 숫자만 봐가지고는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또 뭐 개별적인 세무조사 사항에서는 우리가 국세청의 그 81조에 의해 가지고 비밀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밖으로 밝히지도 않는다는 그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직접 제일 잘 아니까 내부에서 이것을 그 다 파헤치고.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지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국세청 출신으로 구성된 TF가 외부에서 투입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이제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참 그것도 큰 좋은 방법이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안원구 원장님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자, 번개. 또 지나갔네요. 차트포 들어가지고. 자. 혹여 국세청 출신이 아닌데 TF에 참여하게 되는 분들은 반드시 국세청은 정의로운 거예요. 책을 읽으시고. 그리고 국세청 내부의 눈으로 국세청을 대해부한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그 과정에서 최순실 은닉 재산이 어떤 식으로 숨겨졌는지 은닉되었는지를 도표도 있네요. 막. 예. 제대로 이해하시고 싶은 분들은 네, 안영구 청장님이 책을 썼습니다.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예. 자, 후원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사는 방법이 있다. 제가 알려드리고요. 네. 책 재미 있습니까? 제 입으로는 그렇고 저수지 게임 재미 있습니까?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해요. 네. 네. 사실 이 책과 그 영화의 목적은 똑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잡자는 거죠. 그렇습니다. 범위를 예. 잡자는 것이고, 예. 자, 번개 한 번. 범위를 잡자.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TF를 구성한 이유가 결국은 과거에 세무조사 중에 이게 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아니라 반대편을 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만든 세무조사. 그렇습니다. 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본인이 연루되었던. 예. 태광실업 세무조사. 이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이후에 한국 정치사를 이렇게 바꿔버릴지 몰랐죠. 그렇습니다. 예. 정치사를 바꿔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출마 다짐 뭐랄까요 결심도 거기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 정부를 탄생시킨 첫 실마리 출발이 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사건의 한 가운데 안한구 청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 이 사건은 근데 그 중요도만큼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 지난 정권이 엄청나게 마구리고 했거든요. 이거를 그렇습니다. 알려지는 걸. 예. 예를 들면 2012년 대선 한 두 달 전쯤에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청장님을 이제 불러서 네.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그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곽진희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국정감사를 앞두면은 그 각 당에서 필요한 증인들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증인 신청으로 그 당시에 이상득 전 그 의원하고 네.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삼성에 네.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증인으로 나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고 했죠. 네. 그런데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죠. 네. 그 새누리당에서 이상득 이재용까지는 되지만 안홍구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당시 현직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형은 되는데 예.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되는데 예. 안원구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 그 당시에 그 언론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왜 안원구가 안 되느냐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다루려고 했던 게 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였어요. 그렇죠. 예. 그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다루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그 후보가 예. 있으니까 그게 바로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거죠.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할 네.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안원구 청장님이 나가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태광 그 세무조사가 정치적 조사였고 노무현 대통령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을 때려잡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태광은 이렇게 세무 그 국세청이 전방위로 나서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이즈의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한 600이 밖에 회사였고 예. 저쪽 부산도 외곽이 김해 쪽에 있는 회사였죠. 그런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때려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가서 태광실업을 조사하라고 실제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네. 그 당시 안민석 의원이 이제 그 태광실업.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안민석 의원이 참 안 흘려진.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럼 저하고 와서 그 문제를 자기가 파헤쳐 보시겠다고 그래서 제대로 파헤칠까 의구심도 있고 그랬지만 열심히 그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는 항상 해왔어요. 그분이. 예. 그래서 그분이 그때 파헤치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하길래 제가 응했는데 결국은 증인이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 과정이 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아, 증인 채택을 했고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 동영상을 그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한상률하고 저하고 대질신문하는 네. 그 동영상을 태광실업에 제가 투입됐다는 하려고 했다는 네. 나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동영상을 그 지금도 유튜브에 돌고 있죠. 그 내용을 이제 틀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증인 채택을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 동영상이 도니까 증인을 채택한 거 아니냐. 그래도 더더욱 좋은 증인 채택은 필요 없다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국감장에 이제 그 안민석 의원이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갔다가 국감장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최재성 의원하고 그 다음에 안민석 의원, 박원석 의원, 김현미 의원 네. 그때 이제 그분들하고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국감장에 좀 내한테 자문을 구할 게 있다고 해서 그 국감장을 올라가는데 그 생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생 난리가 났습니까? 그 당시에 들어가는데 이제 방어원이 안홍구다 그러면서 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네.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꺼 엘리베이터 꺼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국감장을 들어가려고. 국감장 들어가는데 네. 그 국회의원들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네. 피감 기간에서 네. 감사를 하려는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피감 기간은 국세청이죠. 국세청이죠. 네. 그런데 엘리베이터 본인이 평생 일한 국세청. 그렇습니다. 네. 그 참 너무 참 참담했는데요. 그 당시에. 국세청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원구다 하더니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꺼라고 감을 치면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꺼졌죠. 국세청에서 꺼지고 엘리베이터를 나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네. 국세청 직원들이 계단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이제 엘리베이터와 계단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계단을 다 막아선 거예요. 전 직원들을 안원구 못 들어오게. 결과적으로 제가 못 들어간 건 당연하지만 네. 국회의원들도 감사를 못하게 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피감기관이 지금 국회의원들을 안원구 막자고 국회의원들도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잃은 거죠. 근데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을 막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거든요.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장면들이 그 당시에 그 국감장이니까 기자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 기자들이 다 내려와서 다 촬영을 대단한, 하고 다 찍었죠. 대단한 특종인데. 예, 네, 엄청난 특종인데 기사화된 지 한 줄도 없은 거예요. 그게 이게 저는 더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피감기관이 그 감사로 온 국회의원들을 막았어요. 4명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있을 수 없어서 그거 자체가 대단한 뉴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국회의원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원구 청장을 막으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국회의원을 못 막으니까 국회의원은 통과시킬 줄 알고 국회의원들이 같이 갔는데도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골 때리는 일이지만 더욱 말이 안 되는 건 그 적나라한 현장을 기자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다 찍었잖아요. 다 찍었죠. 기사가 한 줄도 안 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예. 기사가 한 줄도 안 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예.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민주당이 뭐 항의를 했는데 기사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기사가 안 돼요. 기사를 막아버렸어요. 다. 기사가 한 줄도 안 나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몰랐고 그걸 처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 방송에 나와서. 그 정말 그 국감장에 올려가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을 피감기관인 국세청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막았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 결국 그래서 이제 그 국감장에 남아있던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위에서 거꾸로 이제 밀고 내려왔죠. 예. 그 스크럼을 짠 국세청 직원들을 해치고 그래서 통로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야당 의원들을 하고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도 하고 이야기를 네. 했는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기사화되지 않았죠. 그 내용도 빠졌어요. 예. 네. 그렇게 막고 싶었던 분이에요. 안원구 청장님이. 왜냐하면 안원구 청장님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그 첫 출발이 뭔가. 그 사건의 출발 현장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 네.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제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노무현을 잡으려면 이거 필요하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것이고 그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혹은 연결될까 봐 안원구 청장님이 국회에 등장하든 어디 등장하든 다 막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위험한 인물입니다. 야, 그 언론이 그걸 보도하지 않았다면 이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참 그 언론 그 당시에 언론들이 한 수십 군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세청 국감이니까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언론사에서도 이제 언론사도 역시 이제 공적인 기능을 하지만 역시 여기도 기업이거든요. 예. 그런 이제 국세청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국세청 단독으로는 이런 판단을 못해요. 국세청이 뭐라고 갑자기 국회의원들 몇 명이 와서 피감기관에 대해서 감사한다 했는데 그걸 막습니까? 국세청이 기업이 도려온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위에서 국세청한테 시켰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국세청이 어떻게 자체 판단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기자들과 국회의원들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판단했다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그때는 막았잖아요. 예. 막내 성공했고 이거 지금 5년 지나가지고 뉴스 공장에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아냈어요. 예, 실제로. 당시 언론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세금 가지고 이제 언론에 이제 세금 관련을 막 국세청이 파면 언론도 이제 걸릴 게 많다. 언론사도 이제 세무조사를 받죠. 예. 그러니까 이제 통상 국세청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기사 예. 이런 것들은 국세청이 이제 언론사를 가서 이제 뭐 담당이 있습니다. 사실 그 국세청 안에 각 그 정해진 언론사 담당이 네. 있어요. 그 담당들을 뭐 담당 국장들이 보통 이렇게 가서 그 언론사 사주 내지는 경영진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또 경영진들은 기자라든지 이 뉴스의 네. 그 편집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기사가 빠지곤 하는데 여기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이게. 누군가 어딘가에 구석에 썼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포탈에 노출이 안 되고 이러면 존재하지는 않는 기사나 마찬가지니까요. 이건 네.
대서 특필돼서 포탈의 메인에 하루 종일 걸렸어야 될 피감기관이 국회의원을 다 밀쳐냈으니까요. 예, 그건 정말 대서 특필돼야 될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네. 들어본 적이 없는 사건인데 그 밀어낸 이유가 안원구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책을 사십시오. 국세청은 정의로운가? 자, 번개가 안 나오네요. 또 저희 PD가 턱을 개고 혼자 빠졌어요. 또. 예.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송에 나오셔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그게 다 실제로 막아졌고 기사도 막아졌고 본인이 증인으로 나서는 것도 막아졌고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막는 게 성공했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권이 나와서 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고요. 그때 뉴스 공장이 있으면 저희가 했을 텐데. 예. 예. 사실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에 문제가 됐었으면 그 뒤에 일어나는 정치적 세무조사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고, 예,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런 것들이 다 묻히고 넘어가니까 또 그 뒤에 계속 자행이 된 거죠. 성공하니까요. 예. 되니까.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정치적 세무조사들이 일어났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것은 정치적 세무조사의 의혹이 짙다. 예.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은닉재산 프로파일링도 해야 되지만, 예, 그건 앞으로 계속해야 할 일이고요. 예. 이 말 나온 김에 이 사건 굉장히 의심스럽다. 보시기에 그런 사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뭐 토속촌 같은데, 예, 그 다음에 뭐 우리들 병원이라든지, 예, 뭐 제피로스라든지 이런 회사를 조사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그 이후에도 일어났고, 박근혜 정부 때는 명백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잡기 위한 것이었고, 그렇죠. 그거는. 예.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세계일보 세무조사 같은 경우도 정윤의, 네, 문건 사건이 세계일보가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세무조사가 예상이 됐는데 그, 네, 뒤에 허지부지 됐죠. 허지부지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실질적인 정치적 세무조사의 그 의심을 충분히 입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정치적 세무조사. 정치적 세무조사라면은 세무조사를 그 선정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조사하는 방법과 조사 뒤에 결과 조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다 정치적 세무조사를, 우리 수사를 정치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그 검찰의 정치적, 예, 편향에 대해서 혹은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들 말들 해왔고, 오히려 검찰은 그렇게 노출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그래서 그게 정치적 그 정치적 논란이 어쨌든 수면 위로 올라오긴 와요. 예. 근데 국세청은 조용히 사라지니까요. 국세청은 개별 기업 정보는 비밀 유지 의무 조항 81조를 정가의 보도로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정권이 국세청을 그런 식으로 사실은 과거에 많이 이용했겠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본인이 직접 연루된 산증인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산증인이고 그 이후로도 그런 정치적 세무조사가 전문가의 눈에 보기에는 있었다, 분명히.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다. 예. 그거 사례 좀 해보죠, 저희도. 네. 예. 예. 자, 하실 일이 너무 많네요. 저는 몰랐는데 국세청 TF도 구성이 돼서 출범한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되면 또 안홍근 청장님 하실 일이 많겠죠. 얘기가. 사실 그 외부 인사들은 국세청 내부를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전부 다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숫자는 뭐 문제없이 뭐 있겠죠. 그죠? 다 맞춰놨죠. 예, 맞춰놨겠죠. 그런데 그 이유도 다 달아놨죠. 예. 정상적인 이유처럼 보이죠. 예. 밖에서 볼 때는 절대 알 수 없어. 그거를 가지고 그 제대로 알라 그러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계획에 없던 조사를 하는데 어떤 경로로 왔는지는 누구든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국세청의 아주 은밀한 비밀이군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내부에서 자각과 자성이 없으면은 절대 밝힐 수 없는 등이에요. 근데 이제 그 스스로 개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외부의 힘이 필요한데, 근데 그게 국세청 출신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네,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그 개혁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그게 나다. 그리고 책도 사라. 국세청은 정해놓은 거. 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결론은 책을 사라.
제가. 아니, 제가 그동안 죄송했거든요, 실제. 저희 출연도 얼마 안 되는데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고민이 많았어요. 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수지 개인 많이 보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안학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정수가지. 와, 우리 말 타러 가는 거야? 아. 그렇게 좋아? 고민하지 말고 장수로 오세요. 온 가족이 즐기는 승마 체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말역사 체험관 등 장수에는 정말 볼 것, 누릴 것들이 넘쳐난답니다. 말의 심장소리를 직접 느껴보는 장수에서의 하룬 여행. 장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주말 여행은 장수로. 승마 체험 예약은 063-350-5486. 또 목에 걸렸어. 왜 작은 건 없지? 그럴 땐 더 알티지 오메가 3.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봤나 봐. 눈이 너무 건조하네. 그럴 땐 더 알티지 오메가 3. 아, 손발 또 저려. 그럴 땐 더 알티지 오메가 3. 알았어, 알았어. 더 알티지 오메가 3. 그래. 약사들이 만든 GM팜을 검색해 보라고. 오케이. GM팜. 불친절한 AS. 효과음을 내려면 타이밍을 좀 맞춰라. 저희 PD한테 오는 문자인 것 같습니다. 이 뒤에 육두 문자가 붙어 있겠죠. 자. 어때 저수지 게임을 보러 갔는데 공장장 얼굴이 풀스크린으로 잡히는 순간 관객들이 다 웃었습니다. 저도 빵 터졌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주 짧게 한 컷만 나오는데 예. 부끄럽습니다. 저 아일랜드 아킬섬에서 엽서 보낸 햄입니다. 어차피 길게 써도 안 읽어줄 것 같아서 세 줄 썼어요. 잘하셨어요? 예. 시사요정 인형 만들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차 안에 두면 잡귀신을 물리칠 것 같습니다. 자, 아유, 이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만들어 보세요, 예. 이 댓글 부대가 요새 유행이에요. 예, 원정우 씨에 이어서 황교혁 선생님 댓글 부대 오늘 아침에 등장한 거 아십니까? 아침 8시 8분에 선생님 가을 전화에 대한 설명 잘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 7시에 선생님의 유머를 못 따라가겠네요, 한 선생님. 역시 오늘도 시원시원합니다. 다 방송 전에 온 거예요. 이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꼬치구이 얘기 참 재밌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꼬치구이 주제인 거? 어떻게 알지? 옆에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본인이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것은 저희도 몰랐던 주제를 알 수가 없는 거. 본인 말하는 주제거든요. 이건 본인 가족. 본인, 친인척 등등이 보낸 문자가 틀림없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교 선생님 아까부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딴 거 하기 전에 네. 문자가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제 TV조선 주차장에서 차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일부러 뉴스 공정을 크게 틀어놓은 운전자를 발견했습니다. 네.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재밌는 분이네요. 네. 근데 진짜 그거 꼬치구이 오늘 이야기한다. 누구누구한테 얘기하셨어요? 작가하고 저하고 밖에 모르죠. 주제. 저희 작가가 게. 이런 문자를 보낼 리가 없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게.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지도 않는데. 본인이 이상하네. 내가 도청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길한 느낌. 제 생각에는 말이죠. 앞으로 예. 이 문자를 저희가 슬렁슬렁 모르는데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친인척들이나 알바들을 자 꼬치구이 네. 꼬치구이가 왜 등장했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네. 순방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거기서 9개의 다리를 놓겠다 러시아와의 네. 관계 이야기를 했었는데
러시아와 우리가 그렇게 좀, 뭐 전쟁 이후에 그렇게 좀 먼 관계로 문화적으로 네.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통 많이 굉장히 멀리 느끼죠. 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가장 흔히 먹는 고기 구이가 고기요? 우리 예. 우리 제사상에도 오르는 음식이다라는 것을 아 그래요? 예, 그걸 갖다가 설명드리려고. 번개문 나 그래요? 러시아 음식이 우리 제사상에 올라가요? 뭡니까? 예. 사슬릭이라고 아시죠? 러시아나 우즈벡이나 뭐 몽골이나 뭐 이쪽에서 흔히 먹는 고기를 꼬챙이에 개어서 이렇게 구워서 먹는 꼬치구이 아닙니까? 꼬치구이. 그렇죠. 예. 그걸 사슬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꼬치구이는 터키도 먹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쪽에서도 사슬릭이라 그러고요. 아랍권에서도 사슬릭이라고 맞습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구대륙,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에 그러니까 중국도 물론 꼬치구이들이 있지만 그쪽은 사슬릭이라는 말은 쓰지는 않는데 그 유라시아 대륙, 구대륙의 문명권에 있는 고기 구이들 꼬치에 구워서 먹는 거 이거 다 사슬릭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중앙아시아 쪽에서 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슬릭이라는 음식이 조선의 문헌에 네. 등장을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설아멱, 설리적, 설아멱적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요. 사슬릭 발음이 그렇게 변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슬릭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네. 그걸 이제 뭐 외려우니까 네. 이렇게 표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도 들리고 저렇게도 들리는 네. 거죠. 음차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표기 방법이 설하멱, 설리적, 설야적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그걸 한국 전통 음식을 연구한다는 분들이 보면 조금 엉뚱한 그 해석들을 가요. 그래서 뭐 눈 설자가 있으니까 눈 오는 밤에 구워 먹는 뭐 고기고 한자만으로 이제 하는 그렇죠. 거죠. 중국의 난로회의 풍습이 어쩌고 뭐 이런 아니요. 음가를 딴 거네요, 그냥. 그렇죠. 사슬릭을, 네. 그냥 들리는 대로 뭔가 한자로 적다 보니까 그렇게 슬리적, 설아멱 뭐 이런 식으로 적다. 여러 가지 명칭이 등장하게 그렇죠. 됐다. 그래서, 설아멱의 산림 경제나 규합 총서 등에 나오는 그 조리법을 보면 이 사슬릭 조리법 그대로예요. 설아적을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나? 글쎄요. 그러면 사슬릭이 비쌀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꼬챙이에 고기를 개어서 이게 불에 굽는데 굽고 양념을 발라서 이렇게 굽고 하는 걸 처음에는 굽다가 물에 담그고 다시 굽고 물에 담그고 굽고 이걸 세 번 반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에 굽는 물에 넣는다는 것을 또 전통 음식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그걸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 막 이렇게 풀어놨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 없고요. 그 예전에 불의 사정을 보면 뭐 장작불이나 숯불일 거고요. 약하니까 불이. 그렇죠. 불이 예, 좀 거칠죠. 우리가 이제 의도하는 그런 불들로 만들지를 못하죠. 그런데 또 옛날에 그 고기들은 요즘처럼 뭐 마블링이 있고 연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이게 질기죠.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잘려질 수밖에 없어요. 뭐 칼도 좋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끝은 타고 속은 안 익을 수 있죠. 아, 그 물에 넣어서 털어냈군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 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스프레이가 있다 그러면처럼 그 스프레이로 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뭐 이렇게 했겠죠. 이 조리법도 똑같아요. 근데 이런 꼬치구이 음식, 설아멱, 설리적 뭐 이런 것으로 말로 내려오던 것이 우리의 제사상에 차례상에 올리는 그 음식에 그대로 똑같 들어와 있어요. 집안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보통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예. 고기류를 꼬챙이에 개어서 이렇게 굽는 음식을 제사상에 반드시 올립니다. 그걸 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산적. 산적. 그리고 또 일부 지방에서는 사슬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거 사슬릭하고 거의 갖다 붙기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적이라는 말도 사슬적에서 이렇게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꼬치에 개어서 굽는 이 음식의 계통은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우리의 제사상에 이렇게 안착될 정도로 오래됐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거 뭐 공산화 이후에 우리가 뭐 전쟁 북한과의 남북 분단 네. 뭐 이런 과정에서 저 멀리 떨어져 엄청나게 있는 멀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그 국가로 이렇게 여기지만 실제로 음식 문화의 맥락으로 보자 보면 네. 오히려 중국보다도 우리와 더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다 중앙아시아에서 흩어져간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네요, 이게. 그렇죠. 음식에. 그러니까 이런 그 조선이나 뭐 이런 그 고 문서들 옛날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것을 들여다 볼 때 우리는 분단 이후에 우리 갇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의 것으로 자꾸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우리의 초상들의 지혜로운 조리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거든요. 이런 시각을 버리고 조금 더 넓게 저 아시아 대륙 유럽부터 예. 뭐 이런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 우리 어족이 알타이 어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다 넘어왔어요. 예, 그렇게 연결해서 보면 우리의 음식 문화가 저 대륙 러시아 넘어서 우즈벡 넘어서 아람 넘어서 그 유럽까지 이렇게 다 있는 그 음식의 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맥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맥과 같은 거죠. 지금 우리는 분단되어 있어서 그 부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그 기차가 맞습니다. 땅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그 블라디보스톡 그 네. 블라디보스톡의 그 역을 그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시작점으로 이렇게 지금 러시아에서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밑에 경의선을 통해서 내려와서 네. 부산까지 내려가요. 네. 그 연결 통로를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연결하자 해서 그렇게 저도 그거 했었죠. 정말 바랍니다. 진짜 땅이 연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고립 정신도 고립되거든요. 그렇죠. 섬처럼 사고예요. 그 블라디보스토크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저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도시의 이미지를 아시아의 시작, 유럽의 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시아의 시작. 근데 그 연결 고리를 부산까지 와야 돼요. 부산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아시아의 시작이고 유럽의 꼬치구이 끝이에요. 들고 야 우리 다 통하는 데야 이러면서 그 기차에서는 꼭 이 꼬치구이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와 아홉 개의 다리를 놓겠다 하는 그런 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음식 문화에서도 예. 굉장히 황교익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 많은 사안들이 수사되니까 동시에 화이트리스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가면 아마 그런 건물이 다수였다 하는 뉴스가 나오지 않겠는가. 자, 어쨌든 전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지시했다라고 증언을 한 뉴스였습니다. 예, 심지어 수첩에 그 내용을 적어놨다라면서 물증도 보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현 판사님이 어제 술을 과하게 드시고 못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행방불명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시간이 안 되면 다른 분이라도 예. 예를 들면 박범계 의원처럼 예. 최고위원이지만 수면에서 깨어났을 시간이 깨어났을까지 확실시되는 분에게 저희가 연결한다든가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순요. 네,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러니까 카이를 압수수색하던 날 친박계 이정현 의원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어제 이 의원의 조카가 조작된 점수로 카이에 입사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이 의원이 거기 있었던 거죠. 하필이요. 예. 이게 이제 우연이면 이정현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로또를 자주 사시는 게 좋겠어요. 예. 하필이면 방산비리로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날에 예. 그런 날은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이 업체가. 게다가 그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요. 경남 사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자신을 의존할 사장이 없는 날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사장이 있는 날 없는데. 그리고 이제 수많은 업체 중에 하필이면 본인이 조카를 취업을 청탁해서 부정 입사시킨 딱 그 업체를 하필 그날. 이런 우연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면 저는 로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럽습니다. 예, 물론 본인의 해명은 있는데요. 네. 현장 방문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유야 뭘 못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건 이제 우연이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예. 굉장히 부럽습니다. 로또를 사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이제 본인 조카를 부정 입사시킨 요 사건 자체는 이미 수사가 들어가서 네.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업체에 갔다. 근데 그 업체가 또 하필 압수수색 당하는 날 네. 아침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그 소식을 알았는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정부가 다카 프로그램,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프로그램이죠. 이 결정으로 미국 전역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데 한인사회 분위기는 어떤지 저희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미국이시군요. 알고 전화드렸습니다. 미국인 줄. 자, 네네. 예, 지난 주말 한국에 계시더니 벌써 미국 가셨네요. 이 다카 폐지 이 급한 일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런 거기 때문에요. 아, 그렇군요. 우선 다카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카는 이민자 관련된 건데요. 이 예. 2012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명령으로 이를테면은 어린 나이에 네. 16살 미만입니다. 스스로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아주 어린 나이에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부모 손에 이끌려서 네. 미국에 온 불법 체류자가 된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인이 되면서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미국 시민이니까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추방을 방지, 막아줌으로 해가지고서 성인이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운전면허증도 받을 수 있고 또 학교도 대학을 갈 수 있게 하고 또 취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 달에 이제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추방 유예를 시킨 이제 대통령 명령입니다. 이게 다카입니다. 네. 네. 뭐 인도주의적 조처라고 사실 그때 당시 뭐랄까요. 찬성하는 특히 이민자 2세대들은 찬성하는 환영을 받았었는데 이 대상자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나오게 됐나 하면은 뭐 다 들으셨겠지만 드리머라는 얘기가 이제 통용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뭐나 하면은 불법 이민자들의 자녀로 미국에 와서 교육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학을 가려니까 이제 서류 미비자기 때문에 대학도 못 가고 이런 사람들이 1년에 거의 한 7만여 명씩 나타나는 거였어요. 2000년대 들어서.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아시겠지만은 911 테러 이후에 이민자들을 의심이 간다 그래서 이민자 그룹을 불법 이민, 합법 이민으로 나눈다 이런 논란이 될 때 예. 불법 이민을 추방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거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계속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 생활에 익숙한데 어디 추방해도 이게 미국 시민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드리머죠. 이런 사람들을 영주권을 주자 드림 액트입니다. 계속 이 드림 액트를 의회에서 제기해서 친이민적인 당인 민주당이 계속 이걸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심지어는 오바마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2008년서도 2012년까지도 통과가 안 됐어요. 네. 공화당의 격 때문에. 그래서 오바마 임기 두 번째 첫 해인 2012년에 안 되겠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는 비인간적이다. 적어도 어렸을 때 온 미국 시민일 수밖에 없고 나가면은 미국 시민인데 해가지고 이거를 영주권은 주지 못하지만 법이 네.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카라는 걸 만들어서 추방되는 건 막자. 그랬던 게 이제 다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드리머라는 말이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거죠. 그렇죠. 뭐. 아니 유치원 때 왔는데 본인은 불법의 인식조차 없고 결정권도 없는데 결국은 미국 교육을 평생 받았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하면 갈 곳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안이 만들어진 건데 실제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곳에 많이 취업해서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들도 평생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서 평생 미국에 자란 사람들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한인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한인이 일반 지금 이 다카 폐지에서 어제 오늘 일반 언론에 뭐 7천 명, 만 명 그러는데요. 사실 이거는 7천 명, 만 명은 2012년 시행될 때 추방을 면제받으려고 신고한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예. 2년마다 갱신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종합해보면은 한 1만 6천 명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우리 이 한인사회 이 이민 권익운동하는 사람들이 추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LA 뉴욕 한인 커뮤니티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게 폐지되면은 한인사회도 작지 않은 이런 그 파장이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오겠다 이렇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냥 추방이죠. 다른 것도 없고 6개월 유예 기간을 주고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이 저 대통령이 뻘쭘하니 그 저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폐지 선언을 시켰습니다. 그날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를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서울시가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청년들 구직활동을 지원하겠다며 월 5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 청년수당 클린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카드로 노래방, 소주방, 영화관 등도 이용 가능하다며 보수진영에서는 진작부터 문제 삼아왔습니다. 지난달에는 구체적으로 용처 제한의 항목까지 제시했었습니다.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이슈가 있으면 보수 매체는 이 카드로 모텔까지 결제 가능하다며 제목을 뽑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구 소득이 낮은 미취업 기간이 길어진 청년들이 취업이 늦어져 형편도 어렵고 스트레스 받다가 소주도 한잔하고 영화도 한편 보고 그리고 연인과 사랑도 할 수 있어야 그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사는 꼴인 거죠. 미취업이 범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취업 준비만 하고 삽니까? 청년들이 그 카드로 모텔을 가는 게 염치 없는 게 아니고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지 못한 사회적 책임을 학원 수강료 좀 지원해 주는 걸로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염치 없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디자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카드로 모텔도 가. 네. 이런 제목 잘 뽑아요. 보수 매체에서. 청년들 어딜 갑니까? 자기 집도 없는데. 자기들은 눈살롱 가면서. 자, 이런 뉴스 보면 뭐랄까요. 공부하는 기계, 취업 준비하기 위한 기계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만 해주면 되지 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삽니까?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단편적인 거죠. 그 특정 목적에 봉사하는 어떤 기계 같은 존재, 부속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것만 기름칠 해주면 된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걸 계속 문제 삼는 게 전, 이거 항상 보수 매체만 이런 거 문제 삼는 건지, 보수 정치인과.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사드 배치를 두고 정치권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사드 배치에 부정적이었던 점을 인식한 듯이 이번 배치가 임시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3당은 사드 배치에 애매한 입장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혼란만 부추겼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괴담 유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더는 소모적인 논란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임시 배치가 말장난에 불과하다면서 대선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어제 김종대 의원이 또 트럼프의 푸들로 전락했다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또 한 번 됐죠. 예. 뭐 정의당은 일관되게 사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푸들로 전락했다가는 좀 많이 나왔네요. 예. 요게 이제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이라크 전쟁 때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파병했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부시의 푸들로 불리면서 이제 푸들이라는 단어가 푸들 자체는 털 안 빠지고 좋아요. 예. 실내에서 기르기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명박 대통령 때 또 한 번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게 토니 블레어의 강력한 경쟁자. 우리가 한 표현이 아니라 스트롱 컨텐더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시의 푸들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좀 나간 게 사드 배치를 그러면 미국보다 더 원한다 이런 맥락이어야 하거든요. 예. 시키기 전에 한다든가. 토니 블레어가 그랬다고 부드리라고 들었는데 이건 좀 너무 나왔네요. 여하간 정의당 입장이 이럴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도 반대할 수 있고 시민단체도 반대할 수 있죠. 예. 진보적인 시민단체는 자기 정체성에 맞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갈등이 있습니다. 뭐 사실 민주사회는 갈등이 익숙해져야 돼요. 예전에 국민통합 져야 한다 이러면서 과거에는 갈등 자체를 제약시했는데 국민통합이라는 단어가 일종의 사기였죠. 예.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탄압하는. 어떻게 모두 같은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도 실패했는데 부처님도 실패하고. 여하간 갈등 자체는 뭐 문제가 아닌데 갈등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이번 정권에서도. 사드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여하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한테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이 나왔는데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늘 밝힌 바인데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지혜 전 기획실장 노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우병우 영장 기각한 분 아닙니까? 네, 첫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장이 모두 기각된 바가 있는데요. 네. 아, 또 이정렬 전 판사님이 소환이 돼야 되겠네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이 댓글 수사야말로 증거인멸의 화신들 아니었나요, 이때까지? 대마왕 케이스 아닙니까? 증거인멸에 이거 뭐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정원 차원에서도 처음부터 부인하고 처음부터 자료를 내놓지 않고 몇 년이 지나서야 TF 만들어지고 나서야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데 실제로 근데 더욱 그 말이 안 되는 건 양지의 간부들이 수사가 진행되자 또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혐의로 또 다른 양지의 현직 간부 박모 씨 같은 경우에도 영장이 청구가 된 바 있는데요. 이 간부 같은 경우에도 영장 기각됐습니다. 그 기각 사유에 대해서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 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그 수사를 하는 와중에도 증거를 인멸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이게 뭐 특별한 우리가 법을 몰라서 그런 건지 법리에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지금 수사하는 동안에도 자료를 숨기거나 은닉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검찰의 입증이 좀 더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는 있는데요. 관련해서 검찰발로 나온 소식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삭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검찰이 양지의 사무실에 하드디스크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문제 보고서가 삭제된 채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복원을 그러니까요. 삭제를 했는데 포렌식을 해서 복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삭제하고 외부로 빼돌리고. 네, 그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건이 국정원 심리전단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알렸잖아요. 의회가 6개월 동안 다카에 대해서 일을 해라, 일할 준비를 해라. 6개월 동안 어떤 대체 법안이 되지 않으면은 6개월 이후에는 이제 고스란히 이미 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나는 불법 체류자로서 누가 여기 있다라는 걸 나 신고를 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가 고스란히 이 사람들은 그냥 추방 대상이 되어 오히려 스스로 신고한 사람들이 이제 추방 대상 명단에 확보된 거니까. 아하. 그 명단대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에 있는 현실적으로 있는 시민들이 미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이 저 비인간적인 처사다 이런 비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 정부에서 신고하면
신관을 유예시켜주겠다고 한 게 바로 직전 정부인데 이번에는 그 신관 명단을 이용해서 바로 추방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훨씬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갑자기 일시에 한인 사회뿐만 아니라 추방되게 됐는데 젊은 세대가 특히 한인 사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한인 사회에는 한 1만 6천 명 이상, 이 전체적으로 한 85만 내지 90만 명이 다카 수혜자였었습니다. 네. 사실 이거를 어떻게 추방시키는 데에는 간단치 않을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6개월 이내에 어떤 대체 법안이 나오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그 저희가 이 일을 그 본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민자 단체들하고서 목표는 드림 액트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 이 미국 사회에 일반적으로 분위기는 조성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주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도시와 농촌과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과 백인과 비백인, 반이민과 친이민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모든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 드림 액트를 겨냥해서 기대는 내년도 중간 선거에 하원이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다른 드림 액트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카 같은 다른 어떤 구제 옵션 같은 걸 만들어내지 않을까. 오늘서부터 그동안 질이 멸렬했던 민주당이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지도부가 좀 어떤 그 구심점을 찾는 노력이 아주 눈에 보이는데요. 지금 사실 보면은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이 시민사회에 가가지고서 이 분위기를, 이 반대되는 분위기를 역류해내는 이런 그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 활동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자기 지역 의원들을 좀 압박하고, 이런 활동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심 가지고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미국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 이사였습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뭐 알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원, 투, 쓰리 할 때 투. 힘 세다 할 때 힘. 투 힘. 투 힘? 두 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투 힘을 검색해보세요.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바른정당 독자 생존이냐 보수통합이냐.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결해서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첫 연결할 때부터 스튜디오 한번 나오신다고 했는데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약속을 안 지키고 계십니다. 가야죠. 꼭 한번 와주시고 이제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네. 점점 나오시고 싶죠? 근데 뭐 아침에 좀 일이 많네요. 자, 이현 대표가 겨우 70일, 예, 두 달여 만에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데,
제가 이제 이 관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사업가 모 씨가 또 바른정당의 다른 의원 이름도 거론했어요. 그분 아직 본격적으로 지면에 등장하지는 않고 있는데. 근데 네. 그분도 또 소위 이제 보수통합이 아니라 바른정당이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한다는 장악론자란 말이죠. 네. 이혜원 대표도 대표적 장악론자였고. 근데 이제. 그분 이름이 나왔나요? 또 이름이 따로? 언론에 보도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사님이 이제 거의 처음으로 탈당할 때 그때를 네. 되돌려보면 탈당할 때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고 협박도 받았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때 탄핵 직전에 이제 그 정당 내 여러분들에게 압박도 있었다 협박 전화도 있었고 뭐 그런 얘기가 줄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혹여 발언 그러니까 이혜원 대표가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고요. 그건 이제 네. 법정에서 이제 시비가 갈아질 것 같은데 혹여 이 사태가 좀 미심쩍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아유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혹시 그죠. 작업 흔히 얘기하는 작업의 결과가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좀 찝찝하긴 하시죠? 네, 뭐 뒷맛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왜냐면 이제 대표적인 걸림돌들이 뭐, 결과론인지 누가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 그 효과는 장악론자들이 이제 정치 전면에서 이렇게 밀려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찜찜한 구석이, 본인도 소위 장악론자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뭐, 장악론과 뭐 통합까지는 아닌데, 뭐, 앞으로, 정책 연대 이런 것들은 전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자강론 뭐 통합론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바른정당의 창당 초심을 늘 돌아봐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큰 흐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원내대표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도 그렇고 자강론이라고 불리는 파가 점점 이렇게 찌그러지고 있기 때문에 양주혜는 이제 민간인들이거든요. 민간인이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런 문서를 일부러 삭제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럴 만한 은닉한 물건의 증거 가치가 없다고 합니까? 보고서가 삭제됐는데 그게 나왔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잘.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인 양승태 대법관의 마지막 인선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또 한 번 논란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이정열 판사님이 기상하시는 대로 새벽에 전화했는데 아직 안 일어났어요? 네. 이분 새벽에 나온 결과여서. 네. 새벽에 나온. 설마 이게 기각될 줄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섭외를 못해두는 우를 보고 있네요. 네. 기상하는 대로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방부가 어제 댓글 공작 진상규명 TF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대선 개입을 계획한 사이버심리전 지침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TF를 구성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보고했다는 의혹 정도가 아니죠. 보고했다는 당사자가 내가 보고했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강력한 주장이 나온 건데 국정원 TF가 아시다시피 몇 달 돌아갔고 이제 사이버사령부 예, 부단장이었던 당사자가 이런저런 식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활동을 했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사이버사령부도 이제 TF가 구성돼서 돌아가겠죠? 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보고 및 협조체계를 갖춰서 4개월 정도 활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김관진, 당신은 국방장관이죠. 네, 나중에 안보실장이라 했던 사드하고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상 사드는 김관진 주도하에 예, 들어온 게 아니냐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제대로 보고 안 됐다고 하는 각가지 논란의 한 중심에 있는 분인데 예, 이번에 사이버사 댓글 공작이 공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 사인을 받고 보고했다는 문서가 나왔다는 거죠. 네, 어제 네. 말씀드린 뉴스인데요. 청와대로 보고했다라는 네. 거죠. 몇 분이 떨고 있겠군요. 예. 자, 다음 순은요?
네, 최순실 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가 정유라 씨의 변호를 더 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에서 사임을 한 건데요. 이 변호사는 지난 6일에 서울중앙지검에 정 씨의 변호사를 사임하겠다는 내용의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요즘 문자가 이게 유행이군요. 아직 황교익 선생 코너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도 역시 시원하십니다. 이런 문자 나오고 막 여기 나오시는 게스트들이 자꾸 이제 개편 시간이 다 오다 보니까 본인들의 예? 지인들과 친인척을 이용해서 아직 방송이 아직 안 나왔는데 오늘 방송도 너무 좋았어요. 이런 문자가 너무 많이 오네요. 네, 자제해 주시고요. 최순실 씨, 이 뭐랄까요, 이게 가족사가 반복되는 듯한 느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세대에서 2세대로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큰 의혹들이 제기됐었죠. 예. 최태민 씨 아들 최재석 씨가 최태민 씨의 독서수를 제기했었죠. 예. 1세대에서 2세대로 재산이 넘어갈 때 큰 의혹이 있다. 밝혀진 말은 없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었는데 저희 방송에서도 다뤘었고. 근데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저는 이제 이게 단순히 정유라 씨와 변호인단이 서로 뜻이 맞지 않다가 아니라 2세대에서 3세대로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의 갈등, 재산 갈등이 본질적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얘기도 일부 나왔었죠. 예. 뭐, 정유라 씨와 최순실 사이에 재산에 관련해서 주고받는 대화 일단락에 등장한 적이 있는데, 예. 본질적으로는 재산 갈등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이 뉴스는 저희가 한번 따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저희 단독이나 특종을 한번 네,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주진우 기자를 시켜서. 자, 다음 뉴스는요. 블랙리스트 관련된 뉴스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정에 섰습니다.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어제 재판 증인에 출석해서 한 말인데요.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2015년 1월 9일에 대통령이 불러서 갔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은 영화 제작하는 사람이 문제다. 잘못된 영화를 보고 젊은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 정치 편향적인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 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워딩이 너무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잘못된 영화를 보고 젊은 애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영화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관리를 예. 잘하라고 아예 말을 한 거죠. 예. 하면 안 된다. 소위 이제 지원 배제죠. 블랙리스트. 자기들끼리는 블랙리스트란 단어를 쓰지 않고 지원을 배제한다라고 가치중립적인 단어처럼 사용했는데 블랙리스트 이야기인 것이고 그걸 이제 장관을 처음으로 불러서 불려간 건 처음인데 처음으로 불러서 요 얘기를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체부 장관에게 전. 그러면서 이제 정반대로 그러니 이런 영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화이트리스트가 등장하죠. 아직 화이트리스트 수사는 신청이 안 된 걸로 아는데 여기에 또 모태 펀드라는 게 등장합니다. 네. 공공 펀드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자금 규모가. 근데 이제 저희가 최순실 게이트 한참일 때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화이트리스트 모태 펀드를 이용해서 화이트리스트 지원을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영화가 있죠. 지원을 받았죠. 실제. 예. 근데 그 영화사가 알고 봤더니 그 태극기 집회, 친박 집회 단체들과 가짜 뉴스를 만드는 단체들이 있는 사무실에 같이 있더라. 그 건물을 같이 썼던 거죠. 예, 같은 큰 건물이 아닌데 네.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면 빌딩이면 같은 건물에 있어도 그럴 수 있다고 싶은데 이건 조그만 건물인데 위아래로 같이 있었어요. 네, 저도 그 건물 가봤었는데 한 3, 4층 되는 강남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조그만 빌딩이 같이 모여 있던. 그러니까 이제 화이트리스트하고 친박 집회 주도 단체와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과 한 통속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자체적으로는 건전 콘텐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건전. 본인들에겐 건전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뒤에 청와대가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청와대가 사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또 정반대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모트펀드를 이용해서 지원했으니까요. 그 지원을 받은 영화사가 친박 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가짜뉴스를 만드는 단체, 집단 회사와 같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저는 한 건물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 단체는 많았고 그런 만약에 화이트리스트가 좀 너무 찍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론으로 가는 거 아니겠는가. 홍준표 대표도 그런 구상인지 갑자기 타이밍 절묘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걸림돌이었던 이런 걸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면 홍준표 대표는 본인 업적으로 아마 통합을 해내는 걸 업적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네. 박근혜 대통령 출당하고 나면 무슨 통합 이런 거는 지금 저희 구성원들 이렇게 얘기 들어봐도 그런 것이 무슨 통합에 다 이 조건이 충족됐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다. 뭐가 더 있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얘기했던 게 사실은 자유한국 그때 새누리당 해체였거든요. 예, 그랬었죠. 그 해체라는 게 결국은 이 당에 남아 있는 적폐 뭐 과거에 예. 이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 협조했던 이런 분들을 이제 출당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 나와서 새롭게 당을 건설하자 뭐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족 안 되면 지금 뭐 통합한다는 거는 바른정당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출당 이후에 뭐 팔적이라고 하지만 10명 단체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만약에 출당시키고 뭐 이런 조치가 있으면 그러면 통합도 가능하다는 얘기. 근데 그게요 출당이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동의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이는 네. 그게 불가능한 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바른정당 창당한 건데요. 국회의원을 출당시키려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과거에 뭐 민주당 쪽도 이제 대선 패배나 이런 거 이후에 이렇게 당이 뭐 나눠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부분 그 당을 해체하지 못하고 탈당하는 방식으로 했던 이유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아, 그게 그래서 쉽지가 청산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기본 전제도 통과가 어려워서 네. 그런 건 전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그렇게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건 사실이죠. 그런 거를 요구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당 안에는 여러 목소리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그거 어느 쪽으로 뭐 특히 이제 뭐 탈당 다시 또 통합하자라는 목소리가 뭐 대세이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군요. 유승민 의원이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논의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김무성 대표님은 전 대표님은 확실히 본인이 들판할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예. 유승민 전 후보님은 생각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렇죠. 아직 네, 정확하게 왜냐하면 김무성 전 대표는 뭐 손사래를 치지만 유승민 대표는 손사래는 아니고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의총의 결정이 달렸다. 이 얘기는 뭐 네. 의총이 그렇게 결정해주면 본인도 등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바람직할까요?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네. 대선 3개월 만에 대선 후보들이 다 당대표로 재등장하는데 네. 이게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아, 근데 그건 뭐 바람직하고 아닌 거는 뭐 둘째 치고라도 바른정당 입장에서는요. 예. 지금 뭐 찬밥도 엄박 갈 게 없습니다. 지금 정말 바른정당은 절대정명의 위기고 그래서 네. 우리 당이 지금 어떻게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창당 초심을 지켜나가면서 당이 우뚝 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예를 들어서 그 지사님과 함께 탈당 그 첫 번째 물결이었던 김용태 의원이나 이렇게 젊은 중진들이 비대위원장으로 확 나서주면 분위기도 쇄신될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그런 없나요? 논의도 지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에들 좀 모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좀 조율이 되겠죠. 하여튼 기존 방식대로는 안 되고요. 네. 뭐 유승민 전 후보가 됐든 뭐 김용태, 김세현, 뭐 하태경 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분들이 됐든 아니 당이 이거 확 바뀌었다.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보수 만들기 위해서 바른정당이 몸부림치는구나 이런 국민적인 공감을 얻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자유한국당 얘기도.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하면서 이제 보이콧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여기 대한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잘하고 있나요? 자유한국당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양비론인데요. 네. 일단 책임은 일단 여당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영방송 뭐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안 맞고요. 저는 상당히 이 뭔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 방송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나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 판국에 그 이 국회를 깨고 나간 것 이건 뭐 비판받아 마땅하죠. 이제 방송 장악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이명박 뭐 전 대통령 때 하고 똑같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게 그때는 예를 들어서 KBS의 PD들이 이렇게 대표를 체포하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막았었고 이번에는 거꾸로 KBS나 MBC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데요. 예. 과거나 지금이나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게 다 옛날에는 그 빨리 방송법 개정을 해서 예.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방송법 개정을 하는 논의를 국회에서 진지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참 웃기잖아요. 여당이 됐을 때와 야당이 됐을 때 입장이 정확하게 바뀌어요, 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야당일 때도 지금 방송법 나와 있는 지금 하자고 하는 그 여당 혼자서는 도저히 그 방송국 사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만드는 다수 결 뭐 절대 다수제인가 뭐 이런 7대6으로 만드는 이러한 방송법 개정안을 사실 제가 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일 때 했던 주장을 여당이 돼서 바꾸면 안 되고요. 그것을 이번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 다르다는 걸 보여달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죠. 과거엔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것도 잘못이죠. 과거 여당들이 그렇게 안 한 건 정말 잘못이고 지금 여당도 근데 또 그걸 되풀이하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만 보면 말씀처럼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각 방송국의 구성원들의 입장을 보면 정반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송원들의 구성원들의 그런 행동은 행동이지만 네.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빨리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거기 예를 들면 방송 사장의 임기 문제까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 법을 언제부터 할 거냐. 네. 그런 거를 여야가 협의를 해서 협상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해야지 제가 볼 땐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그 의도가 집권 여당 내부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송법 관련해서는 보수 정당이 여당일 때는 통과 안 시켰죠. 그때는 또. 예. 안 했죠.